먹어. 자, 오늘 보여드릴 생물들은 맹꽁이들입니다. 맹꽁인데 이게 무슨 맹꽁이냐? 동남아에 사는 추비프록이라고 하는 맹꽁이들이요. 이제 국내 번식 개체고 뭐 프록 패밀리에서 번식이 됐죠. 지금 이렇게 도망가네. 얘들이 지금은 이렇게 맹꽁이스럽지 않은 모습이지만 다 조금만 자라면 완전한 진짜 우리나라 맹꽁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일단 과도 맹꽁이과 맞아요. 동남아 맹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들은 어릴 때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막 새끼 손가락보다도 훨씬 작던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먹이 문제로 막 초파리나 이런 걸 먹여야 돼서 조금 살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또 알량 농장은 그 톡톡이 맛집이잖아요. 톡톡이가 거의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뭐 사육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 느끼고 한번 이렇게 선물을 받아 키워보게 됐습니다. 자, 맹꽁이 사육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애기들아 집으로 가자. 한 마리는 언제 들어와 있을 때? 나 옮긴 적이 없는데 지금 알아서 들어왔나 봐요. 자, 새 집으로 가자.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인마. 아, 귀엽다 맹꽁이들. 얼굴 봐봐, 귀여운 것 봐. 자, 이제 이렇게 이사가 끝났습니다. 쬐끈한 사육장인데 얘들은 더 작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먹이로 톡톡이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간단하게나마 톡톡이를 뿌려준 상태입니다. 많이 뿌리진 않았고요. 자, 톡톡이, 전 초파리보다 톡톡이만 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톡톡이가 더 작고 번식력이 느리고 하긴 하지만 톡톡이는 합사가 가능합니다. 얘들하고 뭐 끝까지 같이 살아요. 초파리는 습하고 막 이러면 죽어버리기도 하잖아요. 합사가 안 되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지. 얘들은 합사가 되고 얘들은 또 사육장 청소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육장을 청소해줘요 얘들은. 일단은 얘들이 새 사육장에 적응이 되진 않았는지 아직 초파리를 톡톡이를 바로 먹어주진 않네요. 아, 귀여워라. 초롱초롱한 거 좀 눈매가 완전 초롱초롱하죠. 어? 먹는다. 먹는 거 봤죠? 귀엽습니다. 하나 더 먹어봐. 아, 얘들 너무 귀엽다. 자, 맹꽁이 추비프로기고 얘 표정 봐봐요. 아, 너무 귀엽다. 자, 진짜 맹꽁이가 제일 귀엽다. 펭귄보다 맹꽁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아기 맹꽁이 사육기 해서 가끔씩 이제 종종 얘들의 성장기를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지겠죠? 자, 맹꽁이 아빠 알량농장입니다. 이제 우리 애기 맹꽁이들이 알량농장에 온 지 또 며칠이 지난 후에 완벽히 적응이 된 상태예요. 좀 컸죠 애들이. 여기도 엄청나게 잘 먹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톡톡이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얘들이 이렇게 톡톡이를 풀어주면은 엄청나게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포르크를 들추면은 여기 숨어있는 녀석도 있고요. 톡톡이 먹어, 톡톡이. 지금 얘 잡아먹으려는 거 보이시죠? 잘 먹죠? 잘 먹죠? 저 먹으려고. 먹었다. 애들이, 오, 톡톡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또 알량농장은 또 톡톡이 맛집이잖아요. 톡톡이 공장이기 때문에 뭐 부족할 일이 없고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거 발견했다. 가서 먹어. 야, 딴 애가 먹었네. 자, 이렇게 평화로운 매력을 가진 우리 맹꽁이들, 동남아 맹꽁이 추비프록이었습니다. 자, 이 맹꽁이 사육기는 이제 알량농장에서 이제 종종 잊혀질만 하면은 한 번씩 올리는 식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맹꽁이들이 다 큰 맹꽁이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일량농장이었습니다. 뿅!